자, 안보 문제와 관련된 이념적 지향이 다른 것, 뭐 실제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우리 사회인 것인데, 대통령이 국군의 날에 했던 말을 놓고는 계속 해석과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거, 전쟁을 유도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인데요. 얘기 먼저 듣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소개하는 것으로서 박 대통령이 대북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북한이 참지 못하고 조그만 도발이라도 하면 차제 전쟁이라도 해서 분단을 종식시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박 대통령의 계획대로라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드시 남북 간에 전쟁에 줄하는 큰 군사적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자극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군의 날처럼 발언이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이 어떻게든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면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려는 청와대의 생각인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한 거거든요. 심정숙 기자. 네. 청와대에서는 저게 오늘 나온 게 아니라 며칠 전 나온 발언인데 주목을 좀 하고 보고 있나요? 주목도 당연히 했고요. 네. 그리고 여러 차례 이제 뭐 반응도 나왔습니다만 저 이야기를 선전포고 아니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거는 네. 사실상 이적행위 아니냐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경환 의원이 뭐 어제 다시 한번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답변할 일고의 가치도 없고 저 자체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 아니냐 네.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부글부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90년대 사실 좀 실존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른바 북풍을 유도한다. 뭐 이런 말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이 도발하면 그 과정에 국내 선거 유권자층이 좀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여당이나 청와대나 대통령한테 유리한 것 아니냐라고 정치적으로 해석한 것이 최경환 의원의 얘기거든요. 네, 그런 북풍 중에 하나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당시 국정원에서 북한 사람 납치죠. 데리고 왔다가 감시를 잘못 데리고 왔습니다. 감시를 소홀히 해서 그 친구가 탈출해갖고 방송사하고 신문사를 간 사건이 있을 정도로 어떤 뭐 북풍을 추적하고 헛다리 짚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전쟁이 날것 같아요. 지금 최경환 의원께서는 전쟁이 어떻게 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옛날 삼국지를 읽으면은 성에 갇힌 사람들을 안 나오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 밖에 가서 막 약을 올리면 뛰어나와갖고 뭐 성을 점령하는 그런 건 고대 전쟁은 가능하지만 현대 전쟁에서 이렇게 뭐 북한 사람 오라 그랬다고 해서 북한이 우르르 몰려나오면요. 삼국지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전쟁은 하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남침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 그래서 뭔가 도발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사실 이제 브루스 커밍스라는 미국 학자가 했던 얘기랑 좀 맞닿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동유럽이 무너져서 냉전이 깨지기 전까지는 이 브루스 커밍스 교수의 주장이 우리나라 일각에서 굉장히 먹혔던 게 사실이잖아요. 먹혔죠. 먹혔고 저희도 대학 다닐 때 저거를 뭐 보고 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쟁 나기 1년 전, 6.25 1년 전에 경기도 옹진이나 강원도 철원에서 남북이 군사적 충돌 얼마든지 있었다. 그런데 남쪽이 북쪽을 군사적으로 자극했다. 그래서 전쟁이 난 거다. 그러니까 북한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공격했다고 하지 말고 미국이나 한국이 다 책임 있는 거다라는 것이 브루스 커밍스의 주장입니다. 서명수 교수님 얘기를 좀제좀 반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 육군 부사관학교에 가게 되면 육탄 시병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육탄 시병사는 왜 우리 어릴 때 교과서에 나왔었는데 폭탄을 지고 들어가서 적 토착화를 파괴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인데 육탄 치병사가 언제 때 전사한 사람인 줄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6.25 전쟁 아닙니다. 바로 첫대 전쟁입니다. 그다음에 네. 어젠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육군에서 표무원이라고 하는 대대장, 강태무라고 하는 대대장이 자기 대대원을 이끌고 집단 월북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거 역시 6.25 전쟁 전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48년부터 50년 전쟁 기간 전까지 그 38선에서 남북이 계속 치고받았어요. 네. 그거는 뭔가 하면 서로 치고받는 게 점점 커져갖고 나중에 큰 전쟁으로 가는, 이거는 가능하지. 어디서 우리가 탁탁탁 친것 때문에 저쪽에서 남침을 유도했다 이런 소리로 해석하는 거는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저렇게 해석하는 거는 한쪽만을 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근데 실제로요, 이제 최경환 의원의 얘기를 보면 내가 문자를 읽겠다. 내 생각을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는 나한테 온 문자가 있는데 그걸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했거든요. 네. 이거 내 생각이다라고 하기 조금 면고함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 문자 메시지가 누가 보낸 거냐면은 네. 최경환 의원 바로 앞에 얘기에 나오는데
과거에 예비역 장성, 굉장히 고위급 장성을 지낸 사람이 나한테 보낸 거다. 자기가 그야말로 박 대통령의 메시지가 선전포고로 읽힌다는 게 나만의 생각이 아니고 경험 있는 장군의 얘기다 하면서 한 건데 네. 사실상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그 문자 메시지를 빌려서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네. 이게 국민의당 전반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생각이 다른 분들도 조금 계신 것 같고요. 네. 근데 제게 만일 최경환 의원이 저런 생각이 없었으면은 네. 저런 문자 100통을 받아도 왜 이야기합니까? 네. 저런 말을 하고 싶은데 최경환 의원이 의원으로서 저런 말을 해버리면은 네. 특히 국민의당이 지금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정부와 대립각을 많이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해버리면 어떤 비판을 받을까? 국회의원 사람으로서 자기가 어떤 그 북한에 대해서 어떤 태도에 대해서 비판받을까 싶으니까 남의 이야기라면 하는데 결국은 자기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최경환 의원이 어떤 취지에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결국은 북한이 지금 남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동 도발 행위하는 걸 합리화시켜주는 정당화시켜주는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 혹시 저렇게 도발을 내년에 하더라도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말 때문이다. 때문에 하는 거다. 네. 북한의 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남한의 국회의원으로서 저걸 주나마에 꾸짖지는 못할 망정 네. 북한이 한 행동이 결국 남한의 어떤 자극에 산 거다. 정당화 시켜주는 거, 북한으로서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말에, 그러니까 다른 국내 문제 가지고 정부 여당하고 싸운 건 좋은데, 어떤 우리의 안보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국풍도 나쁘지만, 네. 이런 걸 가지고 안보 문제로서 정권을 갖다가 비판하려는 건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돼버렸습니다. 사드 문제도 있고, 대북 쌀 지원도 그렇고, 어쩌면 이런 안보에 관한 생각 차이가 정치적 쟁점화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이걸 좀 확산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진석 원내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야당을 보면 북한인권법 체계의 정착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됩니다. 두 야당은 사드 배치나 북한인권법 같이 북한이 싫어하는 일은 절대 반대하고 대북 퍼주기 같은 북한이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한다는 시중의 오해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겠습니다. 심정숙 기자. 이제 정치적으로요. 여당에서는 사실은 이제 청와대가 뭐 미르니, K스포츠 재단이니, 우병우 수석이니, 뭐 다양한 국정감사 이슈들 때문에 사실 뭐 공격을 한다기보다는 열심히 방어를 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 뭔가가 이슈가 나오면 좀 청와대로서 좀 한숨 쉬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내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청와대도 대선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북한의 어떤 그 굉장히 높은 긴장감을 높은 상태로 내년 대선까지 끌고 간다면 네. 보수층이라든지 뭐 물론 실제 현실이 그렇기도 하거니와 북한의 어떤 그런 위기감 같은 것들이 엄존한 현실이라는 것은 보수층이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 구도 자체를 내년까지 그대로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런 뭐 계산 같은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실제 현실도 그렇거니와. 네. 저기 최경환 의원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를 좀 거꾸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저는 북한이 저 우리 최 의원님 논리대로 한다면 북침 유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볼 수도 있습니다. 아, 북한이 우리로 하여금 북쪽을 공격하도록 유도하고 네, 있다. 저런 논리라면. 아, 저런 논리라면. 네, 왜 그런가 하면은 네. 북한이 5차 핵실험하고 네. 또 미사일 쏘고 그러면요. 네. 국제사회가 유엔이 지금 다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로 제재가 안 되면 그다음에 액션으로 군사작전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저런 논리로 지금 대통령이 무슨 한마디 한 걸 갖고 선전포고냐 해갖고 남침을 유도하는 걸로 확대 해석한다면 북한이 저렇게 여러 가지 핵실험하는 건 북침 유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이 안 되는 게 맞다면 앞에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군요. 이렇게 네. 말장난으로 한국 정치에 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북한의 그 대북 쌀 지원 문제, 뭐 다양한 지원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이제 한반도의 남쪽은 좀 갈려 있는 상황입니다만 좀 새로운 뉴스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홍우람 기자, 스위스가요, 북한에게 수혜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 내용이죠. 네. 자, 이제 북한이 수해 복구에 이 정도 돈을 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떨까요? 이정훈 의원께 좀 여쭤볼게요. 네, 네, 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스위스가 아주
독자적으로 결정을 한 거네요. 네, 스위스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한테 직접 주는 건 아니고요. 그 세계 식량 기구나 또는 그 유엔 식량 계획이나 또는 그 국제 적십자 등등에 해서 분납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랬는데 아마 저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스위스에서 그 적십자랑 관련이 있으니까 네. 구호를 하겠다는 큰 어떤 명분 하에서 국제기구에 내놓은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게 현찰을 직접 주는 건 아니고 분유사라 이 목적으로 어느 기관에 한 100만 불 네. 또 주택의 지붕을 고치라면서 자재를 사는 돈 25만 달러를 어느 기관에 주고 근데 전체적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돈 안 주고 여러 가지 돈줄을 차단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스위스는 굉장히 독특한 결정을 내렸네요. 독특한 결정입니다. 아마 그건 자기네 정치적 어떤 철학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적십자랑 관련이 있는. 그 지금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기구로서 적십자는 북한에 대해서 저는 또 구호활동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게 또 본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해야 되고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는 어떤 국제적인 제재가 가고 있으니까 그건 좀 자제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저는 맞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 내부에서는 이제 지원할 의사가 없다는 걸 사실상 밝힌 상황입니다만 국제사회 중에 스위스라는 나라는 독자적인 결정을 내려서 결정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정치적 논쟁과는 무관하게 대통령이 지금 한 발 좀 떨어져 있군요. 오늘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행사에 참석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VR이라고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상현실입니다. 그 옆에 여 변호사님이 버추얼 리얼리티를 꼭 얘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가상현실이라서 지금 박 대통령이 쓰고 있는 저 안경이라고 해야 되나 안경을 헤드셋을 쓰면 네. 내가 지금 서 있는 것과 다른 광경이 펼쳐지는데 네. 저런 VR이라든가 저 가상현실을 이용한 기술을 미래 먹거리 기술로 먹거리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자 이런 취지에서 오늘 박람회가 열렸거든요. 그 장소에 박 대통령이 저렇게 방문을 해서 실제 현업에서 뛰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박 대통령이 이제 전자공학과 출신이잖아요. 공학도 출신이어서요. 저런 현장에 가면 굉장히 뭐 에너지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이공계라서 그런지 기계 같은 것들 직접 다뤄보기도 하고요. 옆에 있는 최영희 장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네. 모습들이 좀 목격이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이때까지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라 그러면 게임, 뭐 그 컴퓨터 게임 네. 이런 데서 많이 했는데 미국은 벌써 있죠. 네. 이 그 버추얼 리얼리티를 현실에 쓰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진통 효과를 필요할 네. 때, 특히 어린이 환자한테 이 버추얼 리얼리티 안경을 쓰고 어떤 컴퓨터 게임에 어떤 걸 보여주면요. 네. 치료하는 동안 고통을 잊는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증강현실이라든가 이 가상현실을 우리도 빨리 이걸 갖다가 게임용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네. 우리 현실에서 인간의 문화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대통령 그 현장에 있는 요원들과 좀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런 식의 얘기였군요. 소개합니다. 연습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네, 연습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네. 교육이나 의료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치시겠어요? 네. 지금 화면에 앞에 보였던 것처럼 스키 점프에 대한 가상현실을 통해서 연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저 장면이군요. 저 장면을 시연한 것 대통령이 보면서 KT가 동계올림픽 때 히트를 치겠다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자 이번에 국내 정치 얘기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